여정연의 세계 일주 50국 둘새 투어.com 미니어처로 본 홍콩. 만약 여러분이 항공기로 홍콩에 도착하면 하단에 새롭게 건설된 제3 터미널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는 지금 EOC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항과 홍콩 섬을 연결하는 열차, 그리고 노면 열차는 홍콩을 이동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이 됩니다. 홍콩에서 해상 교통은 사람이 이동할 뿐만 아니라 화물을 운송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기차를 타고 홍콩 섬에 도착하면 랜드마크 빌딩과 컨벤션 센터가 있는 도심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 홍콩역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는 차이나 소싱 페어 등의 유명한 전시회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홍콩 섬의 일부 구간에는 100년 가까이 된 노면 전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홍콩 섬에서 페리를 타고 인근 마카오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구룡반도로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중국어로 주점이나 주간은 술집이 아닌 호텔을 의미합니다. 홍콩의 부동산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 호텔들이 낡았다고 해도 비교적 비싸고 좁은 편입니다. 홍콩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은 쇼핑인데요. 대부분의 상점들은 냉기를 개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홍콩은 거리의 대부분이 다양한 광고판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2층 버스 맨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광고판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홍콩에는 거대한 쇼핑센터도 많지만 지역별로 특화된 거리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옷 가공품은 중국인에게 가장 인기가 많으나 한국인들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은 미니어처로 만든 옷입니다. 중국인에게 없어서는 안될 차를 판매하는 상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 다니는 활동이 많으므로 신발이 불편하다면 편한 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번화가를 벗어난 상점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념품을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호 거리로 알려진 곳에서는 언덕길을 오르며 다양한 일상 속의 소품들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가 있긴 하지만 올라가기가 힘들다면 거리를 내려오면서 살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홍콩의 사원 근처에는 도교나 불교와 관련된 용품이 팔리기도 합니다. 홍콩에서 반점은 식당을 의미하는데요. 걸어 다리다 출출하면 노상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노점상에서는 잘 알려진 우육탕면이나 게살 요리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채소와 해산물은 특히 홍콩인에게 인기가 많은 식재료들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열대 과일은 훌륭한 간식거리가 됩니다. 홍콩의 타이오 마을은 퉁청에서 배를 타고 갈수 있는 수상 가옥이 아주 많은 작은 어촌인데요. 이곳의 다양한 해산물과 간식거리는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타이오 지역에서는 아직도 보트 위에서 물건을 파는 다양한 선박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는 해산물을 파는 다양한 상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여름철에는 통치자에 항의하며 목숨을 잃은 큐유안을 기리는 용선 축제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부들에게 존경받는 탐쿵 탄신이 되는 거대한 용춤 축제를 거리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차오 섬에서는 해적에게 희생당한 배고픈 혼령을 달래는 빵 축제가 펼쳐집니다. 조그만 빵 위에는 붉은색으로 평안이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홍콩에는 여러 개의 상영관이 있어 최신 영화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운이 좋다면 경극이나 다양한 중국 전통 공연을 볼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전통 공연뿐만 아니라 전통과 현대 음악이 조화롭게 결합된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볼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행으로 하루가 지쳤다면 저녁은 근사한 수장식당에서 즐길 수도 있습니다. 딤섬이나 해산물 요리는 홍콩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입니다. 구운 오리 고기 요리는 북경뿐만 아니라 홍콩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지인의 초대를 받는다면 한상 차림이 나오는 전통 식당을 방문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보다 기름에 볶거나 튀겨서 나오는 요리가 많아서 놀라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콩을 떠날 비행편이 임박했다면 느린 이층 버스보다는 홍콩섬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공항으로 이동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홍콩에 대해서 미니어처로 살펴보았습니다. 세계 일주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